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마지막 챕터 연결사의 혼동하기 쉬운 연결사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 부사 in fact와 as a matter of fact 이 두 가지 단어가 하나의 뜻이 아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 해석은 둘 다 사실은인데 논리관계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유사 부연 관계로 쓰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보가 제시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될 때 우리는 사실은 이라는 애를 씁니다. 즉, 우리 아까 앞에서 해석상의 차이점 봤을 때 유사 부연은 어떤 아이였죠? 앞이랑 뒤가 서로 겹치는 내용이 있고 만약에 나는 치킨을 좋아해 라는 문장이 앞에 있었다면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겹치는 내용, 나는 BBQ 치킨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뒷광고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어줄 때 in fact나 as a matter of fact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문 하나 볼게요. 나는 살았어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실 나는 살았어 서울에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쭉. 그래서 Korea라고 했었던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서울이라고 부연 설명해줬고요. 오래 살았어를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태어난 이후로 쭉 살았어 라고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in fact, as a matter of fact 유사 부연으로 써주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대조관계일 때입니다. 유사 부연과 대조는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대조에 쓰이는 건 아니고요. 언제만 쓰이냐? 보통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 라고 할 때 쓰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말로도 사실은 많이 쓰죠.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라는 이런 표현이 꼭 나와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Many people think 혹은 It is often said 종종 이렇게 말해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믿어 라고 하는 일반적 생각이나 상식을 표시해주는 표현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걔는 모른다고 감정을 사실은 그들도 걔겠죠? 걔들도 그것을 읽을 수 있어. 감정을 읽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앞에는 모른다. 근데 읽는다. 반대 이야기가 연결되지만 이때의 주의하실 점은 항상 앞에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 보통 이렇게 생각하더라. 라는 일반적 생각과 상식을 표시해주는 표현이 꼭 들어가 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n fact는 두 가지로 쓰인다. 첫 번째는 부연 설명해줄 때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라는 대조관계요.